그럼 지금부터 스타트업이 주목하고 있는 50개의 단어를 제시하겠습니다. 단어? 뭐 무슨 단어? 자, 지금 문자로 가고 있죠? 30초 안에 그 단어와 관련 있는 스타트업 키워드 5개를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에? 나 배터리가 없는데? 상위에 있는 키워드를 가장 많이 맞춘 사람에게 대표의 자격을 주겠습니다. 대중의 트렌드를 가장 잘 읽는 사람을 대표로 뽑겠다. 일리 있네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미세먼지, 미세먼지, 미세먼지. 왜? 마스크. 나 이거 없었는데. 나 배터리가 없었는데. 오늘 니 말을 해주든가 하지. 나 같은 사람 죽을 것인데. 마스크. 회사. 와이파이. 미스미. 그냥 가만히 있어. 야, 여기서 떨어져. 등교.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적을게. 별게. 아유, 아버지. 미안해요. 케이팝. 박찬호. 이거 다 봤어. 뭐? 트와이스. 너희들 다 망치고 싶어 그러는 거지. 고개 들어, 제발. 자, 이상 50개의 주제어가 다 나왔습니다. 연간 키워드들을 가장 많이 맞춘 사람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. 삼구칠. 보고 싶네. 아, 나 없어, 넌. 나도 없어.